됐어 됐어 빨리 콩이나 터줘. 뭐가 떨고 쓸까? 야야 너 어디 가니? 어? 어 띠봉을 떨고 내 찾아주려고. 흔히 타겟을 칠 것 같으니까. 박수. 잃어버린 리봉을 주인한테 찾아주고 빨간 별을 타는 어기 어린이를 축하해주자요. 야, 리봉을 내가 가져다 바쳤으면 빨간 별 내가 타는 건데. 이제 두 밤 자면 사진사 아저씨가 빨간 별을 많이 탄 어린이들을 사진 찍어주려고 우리 유치원에 온답니다. 야, 착하다. 우리 모두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어기 어린이처럼 빨간 별을 많이 타고 사진 찍자요. 예. 그거 내가 탈 건데 요 어기한테 띄우니. 가운데서 너 혼자만 빨간 별 탔다요. 야, 됐다. 뭐가? 소리가 빨간 별을 못한 생각으로 이렇게 걸어가지 않니? 응? 아, 이렇게 말이야. 내일 다시 만나. 태식아, 잘 가. 야, 어떻게 하면 오기보다 빨간 별을 더 많이 탈까? 유치원 끝났니? 할아버지다! 우리 할아버지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 어디 가나요? 할아버진 토마토 밭으로 가는 길이다. 나도 갈래요. 됐다, 할아버지. 됐어. 어서 집으로 가거라, 어서. 할아버지! 어? 나 오늘 글씨 공부 많이 했어요. 그래? 그럼 어디 한번 좀 볼까? 가만. 겉보기를 바꿔 끼고. 자, 여기 아버지. 아이고, 글을 많이 썼구나. 헌데 글씨가 그게 뭐냐. 좀 더 곱게 쓸게지. 할아버지, 안녕하십니까? 아. 안경. 이게 누구냐? 너 어기로구나. 어긴 빨간 별을 또 탔구나. 영타, 영아. 할아버지가 상을 줘야겠군. 자, 옛다. 고맙습니다. 아. 할아버지, 아이고. 나도요. 아, 우리 철이도 주지. 자, 옛다. 오기 꾸보다 작고 나무. 할아버지 그저 오기만 곱다 곱다. 뭐라고? 야이, 우리 할아버지야. 할아버지, 나도 곱다 그러라요. 뭔 녀석도 빨간 별도 타지 못해가지고. 뭐 얻어볼 게 있어야지요. 철이야, 뭘 얻어서 바쳐야만 빨간 별을 타는 게 아니다. 아이고, 우리 유치원 꼬마들이구나. 안녕하십니까. 아니, 어긴 빨간 별을 탔구나. 에게게. 철이 빤빤이라구나. 에이그. 이거 유치원 식당 아주머니가 수고를 하시는만요. 아이고, 뭘요. 빨간 별을 많이 탄 애들을 사진까지 찍어준다는데 이 귀여운 애들한테 나도 특식을 해주고 싶어서. 그래요?
그럼 나도 토마토랑 수박이랑 많이 따서 내일 유치원에 가져가겠수다. 아, 좋지요. 아이고, 내 돈 좀 봐라. 철이야, 우리 너 빨리 가자. 흥, 너하고 같이 안 갈래. 왜? 글쎄. 그럼 나 먼저 가. 그럼어. 나도 내일은 빨간 별을 꼭 타고 사진을 찍을 테다. 너보다 더 많이. 오늘은 어기처럼 물 얻어서 빨간 별을 꼭 타야겠는데. 응? 야! 야! 얻었다! 그래야 물 얻었다! 야! 아, 아프다. 선생님한테 갖다 바치고 빨간 별을 타야지. 선생님, 이 초리가 그래형을 얻었습니다. 그대요? 어디 보자요. 아니, 이거, 이야, 핑구르구나. 보일까? 이런 건 빨간 별 안 줄 거야. 뭐 웃나? 아이고, 아이고, 아니 넌 땅바닥만 보고 오댔냐? 뭘 우도 보려다가. 그건 무슨 소리냐? 빨간 별을 타야 오길 앞서고 사진 찍지 않나요? 아, 빨간 별이야 착한 일을 많이 하면 타는 게지. 뭘 꼭 얻어야만 되냐? 예? 착한 일? 야, 저거. 그럼 내가 이 짐을 들고 가요. 야, 그만 놀아. 정류소 까지면 돼. 아이고, 이랬어요. 무겁지 않나요? 초리가. 야, 오늘은 우리 초리가 빨간 별을 타게 됐다. 맞지? 이제 오기 앞서는 걸 보라. 야야, 우리 오기가 나타났다. 뭐? 오기가? 야, 보자. 제가 들고 빨간 별을 타려고. 네. 이거 버스가 올 때가 됐는데. 어? 저기 버스가. 아이고나 이거. 이걸 어쩌나. 철이야, 식당 어머니 버스를 타고 빵 공장에 간대. 뭐 버스 타고? 뭐라? 이야, 빨간 별도 못 타겠구나. 여긴나 봐. 너 여기 때문에 초리가 빨간 별을 먹게 돼서. 야! 아! 나 좀! 나 먹은 왜 그러니? 나 좀! 자, 손 잡아. 아야! 역은 딱 붙어 다니면서. 이! 친구 아니야? 이쁘다? 야! 진짜다! 뭐니? 참 퍼자마! 퍼자마! 안 돼! 선생님한테 너 갖다 바치려고! 뭐? 이번엔 내가 빨간 별 탈 때다! 야! 저리가 사기나구나! 야! 수박이 열다섯이라.
내 다른 안경이 어디가? 돋보긴 있는데 안경짓도 없다. 아, 내가 어디 또 올고 왔나? 가마. 아, 이거 식당 아주머니가 기다릴 텐데 야단이다. 철이야, 같이 가. 아야야. 어기야, 눈 내가 뭘 얻었는지 모르지. 몰라. 아야, 줄까 말까? 안 볼래? 응? 자, 이거야. 이거. 야, 안경이라구나. 어. 봤지? 안경이야, 안경. 그런데 빨리 받치지 않고 뭘 하니? 응? 굳어버려. 네가 오기냐? 제가 뭐 할아버지나? 그런데 빨간 뷰를 혼자 탔다고. 몰라 몰라. 이야, 어지럽다요. 팽, 돌아. 이거 어디서 본 것 같다요? 뭐라고? 이건 너희 할아버지 안경 아니니? 우리 할아버지 거 저 보자. 잘 봐. 파란 안경지. 어, 정말. 철이야, 안경을 할아버지한테 갖다 드리자. 응? 그럼 빨간 별은 못하지 않냐? 그래도. 그럼 난 내일 사진 못 찍지 않니? 할아버지가 찾겠는데 그래. 빨리 가자. 응? 이 넌 좀 가만히 있으라. 할아버지. 야. 빨간 별. 할아버지. 빨간 별. 할아버지. 빨간 별. 할아버지. 빨간 별. 이. 그렇지. 야, 우리 할아버지는 안경이 두 개가 돼서 이럽세야. 알지도 못하면서. 이것도 옮기긴. 아예 철이야, 너 할아버지 안경은 왜 유치원에 들고 오냐? 나 빨간 별 타려고요. 뭐? 아이구나, 이걸 어쩌니. 너희 할아버지가 도마도와 수박을 싫어할 때가 됐는데. 그 안경이 없이 자전거를 몰고 오다가 사고라도 치면 아이고 아이고 야단 났구나. 야, 할아버지가 정말 다쳤을까? 야. 안경, 안경을 이리 대거라. 할아버지야! 어? 대고 대고, 어긴 없어지고 이번엔 식당 어머니가 안경을 빼앗는구나. 어? 어? 어기로구나. 아, 안경이 없어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아 빨리 못 가겠구나. 할아버지, 제가 밀어드리겠어요. 영타. 아니, 저기 할아버지가 오시는구만. 아이고, 할아버지 안경이 여기 예? 있습니다. 아, 이 안경이 어디서? 하여튼 고맙습니다. 아니, 철이 어린인 왜 그러고 있어요? 예! 아닙니다. 이거. 어? 아, 이 어기가 아니었다면 여길 못 올 뻔했수다. 어기야, 네가 정말 수고했다. 자, 내려라, 차. 근데 이 녀석이 어딜 갔어?
참, 숨긴 어딜 숨어? 썩 나오지 못할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아, 글쎄, 철이가 빨간 별을 타겠다고. 어서 나오라는데. 철이 어린이. 참, 아 글쎄 우리 철이가 빨간 별을 타겠다고. 할아버지. 에이 산치어라. 아, 이 할아버지 안경을 가져왔다는구만요. 철이 어린이 할아버지의 안경이라는 걸 알면서 가져왔나요? 할아버지한테 안경이 두 개길래 그죠. 이 녀석아, 안경 한 개는 책이랑 가까이 볼 때 끼는 돋보기고 네가 가져온 건 멀리 볼 때 끼는 안경이란다. 알겠니? 예? 빨간 별을 타겠다는 철이 어린이의 마음은 정말 기특해요. 하지만 빨간 별을 타려고 할아버지의 안경이라는 걸 알면서도 가져온 건 잘못이지요, 뭐. 빨간 별을 타는 건 착한 어린이가 되기 위해서랍니다. 언제나 큰 마음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해야 진짜 빨간 별을 탈 수 있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선생님. 과일을 가져오는 할아버지를 잘 도와준 어기 어린이한테 빨간 별을 달아주겠습니다. 박수! 이야. 착한 일을 많이 한 어기 어린이는 내일 맨 선참으로 사진을 찍겠습니다. 이야, 오긴 빨간 별을 또 타는구나. 나도 내일부터 진짜 착한 일을 할 테야. 어때? 움직이면 따라오겠니? 이제 두고 봐라. 우리 초리가 거길 꼭 따라다니는 거